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신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그 북한 마약이 어떻게 뭐, 이 마약이 재배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사실 김일성 유지에 의해가지고 마약이 이제 그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뭐 그런,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뒤쪽에 그 마약 실태에 대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예, 예. 뭐 이제. 그게 마약 재배. 예. 재배 및 그 유포 실태죠.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예.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뒤쪽에 하고 이제 예. 우리 영상을 한 편 볼 건데요. 예. 영상 보기 전에 그 제동님 그 구독 숫자가 이제 만 명 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 명 조금 넘어가지고요. 예, 예. 만 한 150명 정도. 아, 그게 아, 뭐. 저는 뭐 그래도 잘 안 늘더라고요. 예. 아니 그 만 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기 우리 독자분들 가셔가지고. 2만 명 만들어 주시고 광고는 끝까지 보시고 네. 그 구독자는 저기 구독 신청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신청 옆에 보시면 종이 있는데 종을 클릭하면은 이 방송을 올리 삭감 모양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방송을 올리면은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알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동님 방송이나 글로벌 디펜스 뉴스랑 광고를 끝까지 봐 주셔야지 힘이 납니다. 예. 네. 자, 그럼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뒤에 영상이 한 편인데요. 이 영상이 뭐냐면은 지난 작년이죠. 9월 9일 날 9월 19일 북한 그 평양에서 우리 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김정은이를 만나는 영상입니다. 참 보시죠. 한번 보고 가십시오. 아, 그게 3차 예, 예, 예. 평양의 정상회담. 예, 예. 아니 저걸 처음부터 한번 들어주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저 장관들 저 장관들 얼굴 봅시오. 저 김정은이 알아달라고 서 있는 예. 장관들이요, 이제. 백한 영민관이 뭐 숙소인데? 그죠, 예. 숙소에 이제 김정은이가 찾아왔다는 건데, 근데 뭐, 자기가 기다리면 되지, 왜 저리 자기 영접하러 나가네요? 그런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먼저 나가가지고, 김정은이가 오기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뭡니까? 저거는 아레나로 간 거지. 그 노동당의 서열이 낮은 사람이 서열이 높은 김정은이를 아레나로 갔다. 그렇게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 영상을 보시면요, 김정은이가 먹고 있다가 입 닦으면서 나옵니다. 입을 닦으면서. 그러니까 저거 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고. 자 보십시오. 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보세요, 입 닦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먹을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장시간 얼마나 서 있는지는 알 수 모르지만 차렷 자세로 해가지고 저 서 있고 보입죠. 저기 뭡니까? 황제가 아레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데 대외적으로 저 행동하는 것도 국민들의 그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거는 정말 그 대한민국 그 국격에 맞지 않는. 네. 그 대통령을 국민들이 자부심이 중심에 씌워놔야 되는데 오히려 저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저기 보시면 그 네. 드론 입구에 장관들이 또 서 있잖아요. 서 있구만. 그러니까 저기 왜냐면 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국토부 장관을 왜 따라갔습니까? 그 남북 그 이제 도로 출도 네. 연결 뭐 그런 네. 거 관련되겠죠.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푸른색. 트럼프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암만 생각해도 아레나로 갔다 대한민국 통치를 들어받치려고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차례 자세로 서 있고 그 김정은이는 어이씨 뭐 밑에 아랫 놈이 손 아랫 놈이 왔네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그 뭐 먹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정상회담이 아니죠. 정상회담은 둘이 같이 나와야지. 왜냐면 정상들은 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사전에 다 계산이 돼가 나오는데 예, 먼저 가가지고 저렇게 저기 아레나에서 줄 서 있고 저거는 굉장히 좀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굴욕뿐만 아니라 저거는 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북한 이중대다. 북한의 간첩들이 청와대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죠. 그게 그 북한 대북 정책에 그 좀 저자세, 예. 굴욕 외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상징적으로 그 장면 자체가 응변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마약이 한국에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버닝썬 사건에서도
또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야 마약에 성매매 성폭력에 강간 뭐 이렇게 때문에 이 공무원들도 연루가 돼 있다 이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도 했고 이낙연 총리도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약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 그리고 그 윤총경 한 사람도 그 정보 저기 버닝썬에 넘겨주고 하는 것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 났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자들 전부 다 무혐의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 나버리고 다 그냥 거지부리 돼버렸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아 북한 마약을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와가지고 수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북한 그 골든 레이크호라는 폐선된 선박의 그 식별 선박 식별 보호 장치 AIS가 그 신호가 남포항에서 잡혔다가 인천 해경에서 잡히고 네. 인천 해경에서 잡혔다가 또 남포항 계속 왔다 갔다 작년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했고 올해 5월 달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보이스오브 아메리카에서 기사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본다면은 이게 지금 북한 마약 그 문재인 정권 뭐 이 다 경찰, 해경, 뭐 해수부 이게 뭐 커넥션이 지금 심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안 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해경도 입 닫아버리고 해수부도 입 닫아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반도 지금 상황이 예. 긴박하게 들어가고 예. 있고 그다음에 G20 회의도 지금 그 이달 아 다음 달인가요? 아 예, 이달 말에 예, 예. 일본 오사카 예, 예. 예 있는데 또 그 전에 또 무슨 북미를 뭐 상당히 장기간 그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이 북유럽 예. 스웨덴 핀란드 저 노르웨이 예. 삼국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특별히 현안이 없더라고 아무 현안이 없죠 그러면 네.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북한에 그 속된 말로 비행기에다가 돈다발이나 뭐 이런 거 싣고 와가지고 또 뭐야 올 때 또 마약 받아오는 거 아닌가 뭐 국민들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자꾸 저 의심살 그런 그 정황이 많이 나오니까 예, 예. 그 특별히 애매한 건 아까 골든 레이크 같이 예, 예. 정부 입장이 전혀 밝혀진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민들이 그 의혹의 시선을 못 거두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대통령도 그 뭐야 쉐넌앤 그 미 국방 장관 이제 예, 그 예. 그분 처음 이제 뭐 아래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야 그 북한의 비핵화 우리 적극 협조하겠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국방 장관은 또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금 뭐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국방 장관이 저 뭐 매년 그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IISS라고 하는 예, 예, 예. 영국이거든요. 예, 예. 그 유명한 저 공신력 있는 안보 관련 연구기관인데 예. 거기서 주관하는 그 안보 장관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매년 하잖아요. 샹그릴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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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에 18차 회의가 있었는데 예. 중경국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예. 기술연설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번에 그 남북 군사상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저기에서 지금 군사합의서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작년 9.19 예. 남북 군사합의서를 그 송영무 장관이 퇴임 이틀을 앞두고 예. 북한 인민무력상하고 이제 서명을 하고 뒤에 저 문재인 예.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배석한 상태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합의서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예. 그다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기조연설을 했고요 예. 그다음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난달에 그런데 미사일 발사했지 않느냐 예. 5월 4일하고 5월 9일 예. 그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예. 했단 말이에요 예. 하니까 중경도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예.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돼. 아니요, 미사일을 맹식이 군사 합의서를 위반한 예. 그 어떻게 보면 적대행위를 한 거예요. 예. 군사 합의서를 체결한 근본 목적이 적대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합의한 거란 예. 말이에요. 목적이야. 예. 군사 합의서 체결의 예. 목적이. 예. 예.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군사 도발을 했다. 예. 아, 근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군사 도발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난감한 게 지금 아니 공사에서는 국어를 안 가르칩니까? 뭔 소리야? 아니 장관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쩝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첫째, 대화를 계속 하는 의지다. 예. 그래서 미국 보고 양보를 좀 해라. 예. 그 양보를 안 하면 더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도발을 해놓고, 도발의 이유를 이렇게 우리 국방부 장관이 대변을 해줬다니까요. 아니. 근데 미국 CNN 장관이나 이하와 다케시 일본은 방위사도 참석했잖아요. 예, 예. 완전히 시각이 틀려요. 예. CNN 미국 국방장관 대응은, 아니, 엄청난 위협이다. 예. 일본의 미사일 발사한 거.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대화는 그냥 FFID, 그러니까 그 완전한 돌이킬 수 있는 비핵화를 하지 않는 나라 대화는 없다. 예. 이렇게 못 받아버렸어요. 아니, 그 일본 방위산도 예. 핵미사일 능력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예. 남북 간에 뭐 정상회담을 세 번이시게 하고 미부 정상회담을 두 번 했지만은 예. 그리고 군사 합의서까지 남북 간에 했지만은 전혀 핵미사일 능력을 변치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전국이 지금 사정권에 들어있다. 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과 일본 국방 책임자하고요. 인식이 완전히 틀려요. 아니, 이게 지금 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어젠가요? 그저께 저기 뭐 미국의 국방장관하고 우리나라 국방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미국 국방장관이 뭐라냐. 아, 이거 저기 유엔 제재 위반이다. 탄도미사일이다. 그런 이야기 했고. 그리고 한국도 제재 열심히 동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약속으로 했습니다. 그 또 한미일 만나가지고 또 뭐 이야기도 하고 다 그래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딴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 가서는 엉뚱한 이야기 하고. 네. 실제 미국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뭐 저 한국에 와서 또 다 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또 예방을 했고. 예. 거기서는 당사자 그 미국 국장은 앞에서는 쏙 들어가요. 예. 남북 경제협력이니, 개성공단 재개니, 금강산 관광 재개니, 남북 도로 출도 연결이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쏙 들어가 그래. 한마디도 못 해. 예. 똑같은 미국하고 입장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예. 절대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대북 제재라든가 경제협력은 없다. 예. 이 얘기를 우리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후방도 예. 얘기했어요. 예. 그 당사자 앞에서는 그렇게 또 하고 다른 데 가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갈지자인 거야. 예. 우왕좌왕이야 지금. 예. 대북 정책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로 가는지 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잘못된 게 분명하면은 철저하게 미국과 공조를 해가지고 예. 뭐 확실하게 하든지. 이 스탠스가 지금 그 굉장히 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중국 대중국 문제가 또 걸려있잖아요. 예. 이게 더 정쟁해. 미국 이번에 샹그릴라 대회에서도 그 남중국해 항해 자유작전 참가해라. 예. 한국이. 근데 북한의 뭐 하웨이부터 그 중국에 대한 예. 제재에 동참해라. 예.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쟁한 거. 그렇게 한국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요. 신뢰도가 거의 그 바닥순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신문 보니까 그 중국의 은행, 무슨 바오샹은행인가 뭐, 은행 하나가 망했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예, 예. 인민은행이 예, 이제 인수를 했는데, 예. 뭐, 인수하게 된 뭐, 원인을 갖다가, 아예 뭐, 그 은행이 뭐, 부실이 많아가지고, 누가 횡령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덮어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이 거대한 작전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중국 은행 일단 한 개 망하게 만드는 건 그거는 경고죠, 사실. 이게 뭐냐면 한국이 지금 그 북한 석탄 300만 불치 뭐 갖고 오다가 걸렸다. 뭐 이런 기사 많이도 났고 그 우리나라 그 지방에 있는 은행이 그 뭐 신용장 개설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 나왔다는 거는 중국 은행을 하나 무너뜨리는 거는 그 은행을 한국에 있는 은행도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근데 그 은행의 모기업이 어딥니까? 모기업이 그 김일성 그 달력 만들고 김일성 꽃 달력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은행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밑에 지방은행 하나 무너지면 그 모기업 은행까지 줄줄이 다 무너져 문 닫을 수 있다. 지금 하여튼 그런 경고로서 중국 거를 하나 날렸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크게 이렇게 보면은 딱 그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예. 비핵화는 현재까지 그 노력 있잖아요. 예.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전에 다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뭐 6자회담부터 해가지고 대화와 예. 뭐 협상, 예. 심지어는 뭐 경소로까지 지어주고 하면서까지 한 게 전부 속았다는 그 반성 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일단 대화를 해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이제 뱅을 했는데 예. 그것도 지금 안 통한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더 제재 압박을 강화해가지고 예. 완전히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꿇고 있거든요. 예. 북한이 예.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예. 그러면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예. 뭐 지금 하고 있는 해상 차단 작전을 다국적 예. 해상 차단 7국 해군이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봉쇄가 더 강하게 들어갈 거고 예.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군사 작전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니까요. 그 전에 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그러니까 예. 사실 투사 이런 작전을 해서 북한 주민들을 깨워가지고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 변화를 예. 촉발시키는 노력할 겁니다. 그거를 하면서 병에서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저 군사 작전을 해서라도 물리적으로 해결을 재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 문제는 중국이 걸리는데 예. 중국이 일체 북한의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나든 예. 그다음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을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 문제에 손 떼라 예. 개입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예. 어? 예. 그 예비작전으로 지금 뭐 대중 그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개입이 한다면요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가 보니까 미국의 전략이 확고하게 그게 저 수립이 돼 있다 이거야. 예. 그거를 우리 저 문재인 정부가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걸 무시할 수 없는 큰 그 흐름이거든요. 예. 예. 그것의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철저하게 이럴 때일수록 미국하고 이렇게 같은 편이 돼가지고 동맹답게 우리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중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군사적으로는 그 뭐 핵탄도 탑재 가능한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이 저기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겠다 이런 기사도 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니까 토마호크 요즘 나오는 신형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뭐 2,000km, 2,500km니까 부산에서 쏴도 저기 어딥니까? 저 그 베이징 타격한다는 이야기죠. 중국 전역을 다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핵 탑재하면은 그냥 베이징도 이참면 날리겠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거리가 2,500km. 근데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한미 연합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항모가 들어가지고 항모 전단하고 막 그 연합훈련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항모가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알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제주도 남방에 있어요. 예. 기껏에 올라오면 제주도하고 저 우리 남해. 예. 아니면 동해 저쪽 그 저 울릉도 한참 예, 밑에.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상당히 거리에 있다니까요. 예. 거기 충분히 그 작전이 가능한. 아, 거기서 그냥 때리고 돌아오는 거. 아, 그럼요. 아. 북한 그 해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 코앞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아, 전혀 안 그래요. 아, 예. 거기서 때리고 돌아오는 거. 근데 그것도 상당히 가까이 간 거야. 왜냐면 이제 예. 한미연합훈련이니까 예. 우리 소위 AOA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해군 작전 해역에서 예. 연합훈련을 해야 그리고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 항모 전단에서 강습을 할 경우에는요. 예. 그렇게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아, 예. 아니 그리고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잠수함에 보니까는 옛날에는 뭐 핵미사일 싣고 다는데 요즘은 핵미사일 안 싣고 거기다가 토마호크 크루즈 토마호크 미사일을 100 54발을 싣고 다닌다더라. 예, 그러니까는 예, 예. 소위 말해가지고 크루즈 미사일을 갖다가 기관총 쏘듯이 다다다다다 쏘는. 그런데요, 지금 그 뭐 지난번에 순항 미사일 핵 무기를 탑재한 순항 미사일을 예. 탑재한 뭐 저 미국 군함을 예. 우리나라 배치한다. 뭐 예, 국방부 차관보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차관보가 저 북한 핵 담당 차관보더라고. 그런데 예, 예. 내가 보니까 그 사람. 그 계급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와서 브리핑한 거 보니까 해군 제독 복장을 입고 예, 예, 정보 예. 현역 제독이에요. 투스타 아. 나지는 쓰리스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저 예. 사진은 뭡니까 저 사진은?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굉장히 그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달았어요. 예. 근데 사실 그 상식이에요. 아.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사실 동해는 미 핵 잠수함이 예. 수중에서 지금 작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죠 뭐 당연히. 아니 그게 북한 핵입이 없든 없든 예. 상시 작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된다니까. 예. 아, 미 핵 잠수함이 어디 가서 있겠어요? 예. 당연히 동해 있을 거고 이란 쪽에 하나 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예. 뭐 저기 중국이 뭐 진짜 이 뭐 군사 작전 한 다음에 갑자기 그 청도 항이, 칭다오 항이 봉쇄가 되든지 뭐 거기다 길을 깔아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야이 뭐 닝보나 이런 뭐 주요 항구에다가 뭐 길을 까는 순간 뭐 중국은 무너진다
뭐 그렇게 그 생각하면 되고. 심지어는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자강도인가? 양강도? 예. 양강도 시찰했잖아요. 예. 그 기계공장, 종합기계공장. 예. 예. 예? 예. 그 설, 이건 하나의 설인데, 거기에서 시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탈출. 예. 탈출, 그 자기 그 저 경로를 그 뭐 답사? 야, 답사. 하러 갔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저 우리가 언론에 잘 취급을 안 하는데, 예. 거의 저 자기 그걸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끼는 모양이에요. 아. 예? 예.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이, 예. 뭐 미국이 하겠죠. 언제 자기를 참수할지 모른다. 예. 이걸 굉장히 감각관념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술을 그냥 포금을 하고 담배 피우고 마약까지, 마약까지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예. 예. 그럼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추측인데요. 그만큼 분명한 거는 김정은이가 완전히 그 궁지에, 예. 예, 끝까지 그 몰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금 이제 그 보니까 또 미국에서 그걸 공개했더만 이 드론인데 소형 모기 드론인데 모기가 그냥 슉 이 사람이 있으면 딱 사람을 타겟하고 나아가서 사람 머리에 가가지고 딱 뚫고 들어가가지고 머리 속 안에서 터져버리는 그것도 공개했더라고. 야 미국은 정말 하루에 한 개씩 그런 거 공개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는 그 뭡니까 닌자 미사일 칼이 확 날 미사일 날아가다 거기서 칼이 분해 돼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도 공개하고 그리고 그런데 그 미국을 우리가 예. 비상적으로 저 보고 예. 또 그런 거 느끼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그런데 실제 알면 알수록요. 예.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 특히 군사력부터 뭐 굉장히 시스템 이런 게요 전율이 느껴질 정도예요. 예. 저는 몇 번 실제 많이 겪어봤거든. 예. 예? 같이 공부도 해봤고 미국 사람들하고 뭐 예. 유학을 두 번 갔다 왔잖아요. 예. 데이트도 하고 대령 때 그다음에 미국 해군에서 뭐 연합 훈련한 거 미국 지휘관 뭐 하면 알면 알수록 예. 정말 그냥 예. 그 전율이 느껴질 정도.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그 저 항공모함 부산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항공모함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이제 겨냥하러 갔는데, 중국 기자도 와있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막 엄청난 항공모 구석구석을 이제, 저기, 그, 저기, 뭐, 촬영을 하고 다니고 네. 하는데, 그러네. 그 한국, 우리 인솔에 간 한국군 그 대위한테, 야, 저거 저렇게 하면 군사 기밀 다 유출되는 거 아니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 군사 기밀을 그, 뭐야 북한이 아 중국이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알면 어쩔 건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뭔 소리랄까? 미국의 군사 기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네. 그 안보 개념이요. 예. 네. 이제 그렇게 보안 그 군사 보안 개념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 있잖아요. 예. 네. 네? 플랫폼 그러니까 네. 뭐 항공이나 함정이나 네. 또는 뭐 지상군의 이거 부대를 전개하고 이런 거는 기, 네. 그 기밀로 안 해요. 예. 네. 그거를 다루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작전 계획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게 아주 기밀로 하지 그 자체를 예. 하드웨어 자체를 그렇게 기밀로 안 해요. 왜냐면 그냥 노출 필요하면 노출시킨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냐면 예. 그 항모의 그 저기 브릿지 선교까지 저희가 다 들어가 봐서 아, 기자들한테 공개를 하더라고. 뭐라 선교 가보니까 선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는 그냥 뭐 항해하는 딱 고장비 외에는 항해 장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봐도 그거는 일반 상선에 있는 그 장비나 똑같아. 근데 이제 실제 전투 장비들은 그 밑에 있겠죠. 아 그리고 항모 자체는 예. 항공모함 자체는 별로 방어 체계가 없어요. 예. 그 팔랑스라고 근접 예, 예. 그 대공 방어 체계 예, 예. 또 미사일 이런 게 뭐 최소한의 마지막 수단까지 있지 예. 항공모함 자체에서 뭐 장거리 중량의 미사일이 없어요. 예. 예. 타격이 없다니까 한포도 별로 제대로 안 맞춰 놨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호위하는 그 스크린십이라고 그러다 스크린십 예, 예, 예. 거기서 다 항모를 다 방어를 한다니까요. 예. 대잠방 잠수함 공격 수상함 공격 항공기 예. 공격 미사일 공격 예. 그리고 항모가 이렇게 저 항모 전단에 기동을 하면은 예. 한 2-300m 앞에 예. 그러니까 위협축을 선정해요. 예. 위협축 예. 그게 threat of axis 예. 그걸 축으로 해가지고 그 전방에 아. 2-300m에 그 캡 소위 캡이라고 그래요. combat air patrol 전투 항공 초계 아 2-300km 마일 아 2-300마일 마일 아, 전방에 아, 예. 그 위협축 전방에 예. 2-300마일 앞에다가 예. 그 전투 항공 초계 비행을 시킨다고 예. 그러니까 항공에 이렇게 기동하잖아요. 예.
2-300만 앞에 일개 팬데가 나가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채공하면서 예. 거기서 다 대공해협을 감지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1차적으로 다 그 요기 해버려요. 그러니까 2-300마일이면 한 300, 한 80km, 400km 예. 앞에는 비행기가 계속 떠가지고 이렇게 초계 비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지금 예를 들면 제주도 근방에 있다 이거야. 예. 그 어디까지 나가 있게 휴전선까지 나가 있다는 거야. 초계기가 초계기가 그것을 일단 요격을 하고 네. 다단계로 요격을 한다니까요. 아. 그것도 하고 또 뚫고 들어오는 거 미사일로 때리고 뭐 해가지고 뭐 전부 호위 그 스크린십이 이지산부터 다 뚫어서 핵잠수함까지 네. 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뚫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 중첩방어 개념 그만큼 그게 HVU라고 그래요. 네. High Value Unit. 네. 그게 고가치 네. 단위란 말이야. 아. 그럼 항공모함 이거 자체가 예. 이거 하이밸류 유닛이란 말이야. 예. 그거를 철저하게 절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열매 측에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핵잠수함까지 둘러싸고 있다고. 그럼 중국 해군이 미 항모전단 하나 깨부수려면 중국의 전투기 함정 다 달라붙어야겠네요. 다 달라붙어. 그래도 못 깨요. 절대적으로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돼 있다니까. 예. 이지스함 하나만 해도 예. 백몇십 개의 그냥 미사일이 막 미사일 수직 발사관에 있잖아요. 예. 그게 저 대공 미사일, 예. 예? 그다음에 저 함대지 함대공 함대지 뭐 함대잠, 예, 대잠, 예. 그 잠수함까지 이거 쏘는 미사일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꽂혀 있잖아요. 갑판에 예. 갑판에 깨끗해. 예. 근데 탁 하면 거기서 뚫고 때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지스함 한 층만 그런데 그게 열매 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잠수함까지. 예. 오메. 그건 못해요. 하여튼 뭐, 아니 그 우리 그 그런 문재인 그 자꾸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해외 나가는 것도 국내에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이번에 뭐 그 북구 저 북유로 3개국 뭐 방문한다는데 G20 회의를 앞두고 글쎄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자체 이해가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핵 미사일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헝가리에 사고 났다 하니까는 야 국정원이 빨리 가서 도와주라 하고 뭐 장관까지 파견하고 아니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뭐 헝가리에 사고 났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참 호들갑 떤다. 그러니까 그게 허블레안이 온가요? 이번에 헝가리에 그 저 사고 난 그 유람선 예. 예? 그게 뭐 그거하고 세월하고 좀 뭐 착각하라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남은 나라에서 구조한데 가서 감나라 배나라 말이죠. 그러하는 그 같이 충돌한 유람선 선장을 뭐 보석을 하면 됐니 안 된다 뭐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 나라 고유의 사법관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좀 한번 그거는 그 그런 대로 저 슬기롭게 협조를 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서 한 50명 가까이가 뭐 검사도 2명 파견하고 말이죠. 그 검사가 그 왜 갑니까 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꾸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예. 인양 그 저 선체 진입 절대 못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 선체 진입을 해서 수색하겠다 수중. 예. 그 세월호 때 그래 했거든. 왜냐면 예. 세월호 때는요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서 저 세설을 했는데 예. 세월호 때 그 선체 수색한 그 자체가요 예. 국제 안전 수칙 위반입니다. 그게 조석이 조류가 아니고 2나트 이상 되면 수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세월호 때 아무리 정조 시간에도 2나트 이상 흘렀다니까. 그러면 원래 그런 같아요. 안전수칙 위반이야. 예.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절대 수색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워낙 정치적으로 막 그걸 몰아붙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남군에다가 솔직히 목숨 내놨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막 헝가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헝가리에서는 절대 선체 내 수색 불어 이랬다고 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또 뭐 저기 막 감나라 배나라 하고 아 장관은 그 뭐 그거는 통역할 것도 없는데 그거는 헝가리 말씀은 영어도 아닌데 그거 왜 그거 날라가면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렇게 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할 일이 없는가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외교부 장관이 그거 가서 뭐 현장 지휘를 뭘 해 네. 외교는 외교지. 그죠. 그러니까는 그 참 뭐 가서 외교장관 만나고 내무장관 만나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어쩌라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이제 여행 중에 돌아가신 우리 국민들은 참 그 예? 안 됐죠. 안 됐고. 그런데 예. 뭐 사실은 실종자 이제 수색하는 건데 예. 이미 그래 된 걸 좀 슬기롭게 예. 그 당사국 그 입장도 좀 생각해서 예.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위주로. 예.
국내 정치 상황을 그, 솔직히 무리하게 정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그, 국회에도 안 맞고. 예. 예. 저 지금 뭐 보니까 그 김혁철은 구금 조사 중이고 김영철은 4개월 만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이 보니까는 이 어디 수용소 끌려가 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인 다음에 이 머리가 조금씩 난 거 같은 그런 우리 중학교 빡빡 머리 깎은 뭐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싹 살이 쫙 빠져가 나왔네요. 그게 어디 노동교 와서 끌려갔다 온 게 아닌가 싶고. 예, 그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김여정이도 나타났는데 김여정이도 이게 이 보니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금 한국에서 김여정이 마약 먹고 지금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그게 북한에 소문이 퍼지고 하니까는 제가 볼 때는 가짜를 그 가짜로 세워놓은 게 아닌가 싶어 생각이 들어요. 아, 미국 정부까지 그 주시해서 보겠다 하니까.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또 미국 신기를 예. 불필요하게 건드린다 이런 생각을 했었니 때문에 이제 이걸 의도적으로 공개석상에 예. 얼굴을 그 비친 것 같아요. 예. 비쳤는데 이 근데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김영철 얼굴 보면은 아 이거 어디 노동 수용소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구나. 예, 살이 예, 쫙 예. 빠져가지고. 예, 갔어요, 갔어요. 예, 머리도 완전히 빡빡 머리에서 머리 조금 난 뭐 그런 헤어스타일이고. 김여정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왜냐면 김여정이 얼굴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왕창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김정은이도 보니까 가는 데마다. 예, 사람이 그, 달라요. 그 뭐 벌벌 화를 내고 말이죠. 예, 예. 뭐 지적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정상적인, 저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 반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면 지도자가 굉장히 온화하고 막 이런 걸 계속 연출을 하거든요. 그죠. 어? 김일수도 그랬고, 막, 대단히 그냥 인자한 뭐 그런 걸 보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예. 연출을 하는데, 예. 공개석상에서 벌벌 화를 내고, 그게 노동신문이나 뭐 북한중앙TV 뭐 이런 데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화를 냈다, 뭐 예. 지적을 했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이미 그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자체가 리더십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하 벙커에 숨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지하 벙커에 숨으니까 그 뭡니까 전자전기 전자전 드론 보내가지고 전파 쏴가지고 그 뭡니까 저 팬이나 이런 걸 망가뜨려가지고 지하에 공기가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질식사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죽일까 싶어서 예. 안달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마약 먹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예, 예, 예. 이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건 아 그래요. 아 예. 그럼 저희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예,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국민 여러분 이 지금 아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민들이 자꾸 이제 정보를 주시는 게 거기서 대규모 이 그 방위군까지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주방위군이요. 그리고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로 또 장비나 인력들이 집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6월 9일날 한반도로 출격 그 출항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 그래요? 아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지금 한반도 이제 사전 배치 전단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심지어는 뭐 미국의 그 저 탱크 이런 거 일개 기계화 4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예, 예, 예. 장비, 탱크, 예, 예. 뭐 이런 걸 싣고 지금 부산에 입항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입항했다는 것도 있고 예, 계속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이제 주방위군까지 소집했다는 이야기는 예. 예비전력을 예. 그 리저브 포스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틀려요. 예. 우리가 저 미국하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미국,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 그 방 하나 있는 데다가 미군 장교들 앉아있었는데, 예. 똑같아. 나는 구분했는데, 리저브래요. 아. 그 소집된 거야, 똑같이 해외 한역처럼 근무를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 절반 이상이야. 아. 그게 앉아있는데, 그만큼 현역 못지 않은 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 방위군까지 그렇게 소집을 했다는 거는요. 예. 지금, 우리 지금 최근에 한반도에 지금 인근에 예. 포항, 여수, 강양, 신해항까지 예. 또 부산항 예. 입항하고 밖에 투묘 중인 대기 중인 배가 한 12척, 13척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예. 다음에 일본에 또 그런 후방기지 동양, 일본 또 동양, 그 다음에 미 본토 그런 거 주방위군까지 예. 이게 심상치 않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군사작전에 준비를 거의 본격적으로 착수
취했다는 거 제가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저기 뭐 공중 뭐 초계기 정보 정찰 자산 정찰 대형 정찰기들이 지금 한 30여 대가 지금 한반도 예. 인근에 예.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 인근에 지금 대규모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정보를 흘리는 게 오늘도 공중급이 훈련했다. 계속 그 비행기 한 대가 8시간, 10시간씩 뜨는데, 그거를 공중급유로 훈련을 한다는 거는, 하늘에 뭐 한 20시간, 하루 이상 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실제로 전쟁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거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복도 저기 2차 대전 때 입었던 군복, 그 한국전 때 입었던 군복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휴전이었고, 지금 이제 종전, 이제 전쟁이 잠깐 정전이니까 이거 종전하겠다 그 이야기를 뭐 군복을 바꿈으로써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생각했는데 나 군복을 갑자기 하여튼 그 계약가지고 심상찬기 돌아가는데 그 정신 못 차리는 우리 문재인 정부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좀 불안한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또 나와주셔서 네. 또 감사합니다. 네. 심동구 제동님 나와주셨고요. 저 심동구 제동님이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심동구 자유외국 TV 가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그 종 클릭해 주십시오. 네. 예, 광고 끝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